세상과의 소통을 위해 온 마음을 담은 노래와 춤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꼭 대상을 얻는 것이 목표예요. 아이들의 희망과 그 눈망울 이거 보니까 무엇보다도 맑고 깨끗했어요. 편견을 딛고 당당하게 음악가를, 무용가를 꿈꾸는 아이들의 가슴 뭉클한 도전기 함께 하시죠.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신념으로 오늘도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충주성심학교. 정적을 깨는 음악 소리를 따라가 보는데요. 아름다운 선율에 몸을 맡긴 학생들. 굴러가는 돌만 봐도 웃음이 난다는 또래 아이들과는 달리 연습 중에도 장난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충주성심학교 댄스 동아리 흥립니다. 청각장애 학생 9명으로 구성된 충주성심학교 댄스팀. 댄스뿐만 아니라 수화 노래나 연극으로 지역 축제 무대에서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군요. 소극적인 아이들인데 연습만 시작하면 정말 열정적인 아이들로 돌변할 정도입니다. 특히 저녁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습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러한 노력하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의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여기 모여봐. 선생님의 열정은 아이들의 연습으로 곧바로 이어지는데요. 대회를 코앞에 두고 안무를 바꾸기가 쉽진 않습니다. 펴서 혼자 먼저 돌아서 맞지 않아요, 사람들하고.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서 박자를 맞추기 힘들었습니다. 연습이 힘들었는데 그간에 빨리 땅이가 불어서 한번 맞춰봤습니다. 부상투혼을 발휘하는 제자들이 못내 안쓰러운 선생님. 힘드니까 한 10분 정도만 쉬고 합니다. 알았지? 네. 자, 쉬어. 하지만 쉬는 시간에도 동작 익히기에 여념이 없는 아이들. 누가 시켜서라기보단 스스로의 열정이 아이들을 연습벌레로 만들어집니다. 엄청 열심히 연습하고 있네요. 동작이 잘 뛰는 부분 너무 많아서 잘 해보려고 고쳐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자신 있는 안무 잠깐이나 네. 뭐 자신 있는 포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피땀 눈물 흘려가며 그 사이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선보이는데요. 꿈을 향한 아이들의 동작들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일단 고3이에요. 이제 학창시절 마지막이니까 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 학교가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1등을 하지 못했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이번 대회에는 꼭 대상을 얻는 것이 목표예요.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애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즐겁게 대회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전국의 시청각 장애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열정을 마음껏 선보일 수 있는 무대가 바로 이곳 충주 호암예술관에서 펼쳐지는데요. 다섯 번째 열리는 올해 대회엔 가창 부문 16팀과 무용 부문 4팀이 도전장을 냈다는군요. 이 친구는 지난해 대상을 수상한 김고은 어린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순이나 그런 거에 전혀 생각 안 하고 순수하게 즐겁고 좀 재미있게 신나게 이렇게 즐기다 갔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은 해마다 빠짐없이 참가하는 대구 광명학교 중창팀인데요. 열정만큼은 1등이라는데 아쉽게도 아직 수상 경력이 없다는군요. 학생들이 하모니를 통해서 서로 조합하고 아름다운 삶을 이뤄내는 그런 생활 태도를 배우길 원합니다. 참가자들 가운데 반가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바로 며칠 전 만났던 충주 성심학교 댄스팀인데요. 무대 경험이 많은 만큼 분장 실력도 수준급입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성심학교 댄스팀. 그런데 음악을 듣지 못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동작을 함께 맞추는 걸까요? 친구들이 옆에서 같이 하는 동작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서로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그게 듣지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음악을 듣는 그런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연장에선 막바지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하라고 했지만 처음 참가하는 친구들에겐 어디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한 아이들이 1, 2, 3, 4회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좀 더 정말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이 아이들이 이 무대를 통해서 분명 그렇게 아름답게 크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꾸 이 대회를 여는 계기가 됩니다. 드디어 대회의 막이 오르고 첫 무대는 경연이 아닌 축하 공연으로 충주 성심학교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난타팀이 신명나는 분위기를 이끌어주는데요. 객석 반응도 뜨겁습니다. 축하 무대에 이어 본격적인 경연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연습이 힘들어야 실전에 웃는다는 말이 과연 오늘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지난해 대상 수상자인 김고은 어린이의 무대. 낡고 영롱한 목소리로 관객을 사로잡는데요. 아유, 긴장을 많이 했나 보네요. 관객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서 공연을 마친 고은 어린이. 실수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리는지 급기야 눈물을 보이고 마는데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실수를 해가지고 나오자마자 눈물을 너무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긴장하지 않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한 청주 맹학교 중창단 레인보우 팀의 수고했어 오늘도 무대인데요. 함께하는 친구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노랫말이 긴 여운을 남깁니다. 다음 무대를 기다리고 있는 충주 성심학교 댄스팀은 서로를 격려하며 긴장을 풀어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 서기 전에 많이 안 떨렸는데 이 자리에 서고 나니까 많이 떨려요. 좀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되고. 파이팅! 드디어 무대에 오르는 성심학교 친구들. 비록 음악을 들을 수 없어도 온몸으로 선율을 느끼며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들이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실력 발휘 잘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연습을 많이 해오면서 많이 늦었던 게 아주 후회 없이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친구들이 너무 잘해줘서 너무 감동이 많았습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결과 발표 시간입니다. 서울 맹학교 박수용 학생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선물을 받는 참가자들. 편견을 이겨내고 세상 속에 당당하게 선 아이들이 대견스럽습니다. 네, 축하 이 상자를 드립니다. 자, 금상은요. 충주 성심학교 이해지회 7개 학생입니다. 대회 참가한 지 5년 만에 꿈을 이룬 충주 성심학교 친구들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 아무튼 뭔가 좀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를 이 자리에 올라오게 해주신 선생님과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작은 도전 하나하나가 모여 큰일을 완성해 나간다고 하죠. 장애라는 편견을 딛고 오로지 땀과 노력으로 빚어낸 아름다운 도전. 더 큰 희망을 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친구들의 꿈을 응원합니다.